올렸습니다. 이들은 N번방 수사를 위해 협조해야 할 텔레그램 본사 측이 경찰에 불법 촬영 게시자들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한국 경찰만 따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N번방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포스터를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7개 언어로 번역해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탈퇴 사유를 적는 칸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영문으로 적고 있는데요. 하지만 텔레그램 탈퇴 운동의 효과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로 텔레그램이 비영리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지사나 대리인이 없고 실제로 탈퇴한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회원들이 탈퇴한다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N번방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텔레그램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변화된 세상을 꿈꾸며 오늘의 키워드송은 변화의 바람을 노래하고 있는 곡을 골랐습니다. Zed and Alicia Cara가 부르는 Stay를 골랐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